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분석 이론을 전공한 광운대 김서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매일 밤 꿈을 꾸잖아요. 네. 근데 꿈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알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프로이트가 그래요. 꿈은 분석할 수 있다. 꿈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꿈을 분석하면 내 현재를 잘 이해하고 가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꿈은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한 개인이 자신의 꿈을 분석할 수 있나요? 그럼요. 분석이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데 꿈의 해석이 어려워서 그래요. 꿈을 만드는 거, 또 꿈을 분석하는 거딱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압축, 전치. 압축은 꿈에 나온 모든 세부. 근데 이게 세부가 거꾸로 달리는 말, 이러면 말도 있고, 거꾸로도 있고, 달리는도 있잖아요. 또 단어의 일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좀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 그럼 그냥 제가 좀 세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덩어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프로이트가 분석 이야기 할 때부터 이것도 이제 개념인데 표상이라고 불러요. 분석의 기본 단위. 뭐 사람의 기본 단위는 세포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그냥 표상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건 내 겉으로 드러난 생각, 그 생각의 덩어리, 그걸 이제 표상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표상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멈추어서 딱 보는 거꾸로 달리는 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보는데, 요 표상 하나 속에 책을 한권쓸수 있을 만큼 많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희미하게 나와도 표상 한 개는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그냥 딱 멈추어서 그 표상 하나에서 막 이야기를 생각을 막 명상, 자유연상 하다 보면 책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 저 이야기 저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나오다가 아 어떤 깨달음이 통찰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압축, 전치는. 꿈에 누가 죽었다. 맨 마지막 그 서사. 프로이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냥 막 이렇게 그 중요한 그 표상들 있잖아요. 표상을 만들었어요. 책한 권, 책한 권, 책한 권, 책한 권. 그 표상들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대충 이어가지고 딱깰때 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서사가. 여기 갔다가 물 건넜다가 뭐. 그러니까 그건 맨 마지막 거고 진짜 중요한 건이 하나하나의 표상인 거죠. 그럼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요, 꿈에서는. 아니죠. 아니에요. 프로이트가 맨 마지막 스토리, 누가 죽었다, 뭐 내가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표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 탁알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스치듯이 지나간 어떤 작은 표상. 분석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네. 그게 이거네. 이렇게 탁 통찰이 되면서, 아, 그럼 통찰이 정말로 된다고요? 이거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돼요. 내 이야기잖아요. 누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거,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였네? 위치를 바꾼다. 전치. 표상들이 위치를 바꿔요. 나중에 분석하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하게 보이는 거, 일단 보류. 크게 보이는 거, 일단 보류. 그리고 분석을 다한 다음에, 아, 의외로 이게 중요한 거였네? 이 말이었네? 전치.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선 하나하나를 다 풀어야죠. 자유연상으로. 압축을 푸는 거. 압축과 전치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이야기를 되돌려받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힘들 때 거꾸로 달리는 말 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날 꿈꾸면서, 안 되지. 거꾸로 달리면 안 되지. 이렇게 딱 바꿔주더라고요. 말 방향을. 말이 이제 딱 앞을 보잖아요. 그럼 제대로 달리잖아요. 그 꿈과 접속하고, 그리고 내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조금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제가 거꾸로 달리는 말꿈 분석할 때그 전날 일기를 봤어요. 내가 맹목적으로 살았다. 맹목적으로 살고 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앞을 안 보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꿈이 거꾸로 달리는 말 꿈이 났어요. 이게 거꾸로 달리고 있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꿈꾸면서.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잘 달리는데 뭐. 내비둬. 내버려 두자. 굳이 내려서 막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꿈꾸면서.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을 봐야지 말이. 탁 내려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꾼 꿈이 유스호스텔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다 내보내고 깨끗하게 지금부터 치울 거야. 막 치우 뜨고 닦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내보낸 거잖아요. 이제는 내 공간도 보호하고 내 공간을 막 침입해서 자기 집인 것처럼 이것저것 막 시키고 나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꿈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을 보면 맹목적으로 살고 막 이게 아니라 아, 나 그냥 좋아하는 거 할래. 뭐. 싫은 거안 할래. 이런 뭐 정말 쉬운 건데 그걸 우리가 안 하죠. 그래서 그걸 통찰하고 그리고 현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꿈도 또 많이 달라지겠죠. 아 그러니까 꿈에서 지금 보통은 스토리에 따라서 좋은 스토리로 가면 좋은 꿈이고 나쁜 스토리고 나쁜 꿈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속에서 나타난 그런 장면들 중에서 그 마지막에 나타난 장면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스치듯이 나타난 장면을 잘 기억해서 이제 그거를 자유연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자유연상으로 그걸 풀기 위해서는 좀 추상적이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거 다 적으시면 돼요. 아 그냥 그 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네. 꿈에서 거미가 나오는 꿈을 자주 꾸거든요. 거미와 관련된 거 생각나시는 거 다 적어보시면 아. 돼요. 출발! 그러면 이제 거미? 무슨 책에서 봤는데 거미? 아 거미와 애니 키스 뭐 영화 있어서 아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인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진짜 맞다. 걔랑 내가 아는 사람이랑 진짜 닮았어. 막 이렇게 가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거죠. 결국은 제가 꿈의 해석을 쫙 읽으면서 그냥 모든 꿈의 세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라는 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참 전에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배를 놓쳤어요. 딱 깼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배에서 시작해서 막 연상하고 짐의 이름 쓰느라고 그랬거든요. 왜 짐 그리고 이름 화이트로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뭐 놓고 막 이제 하다가 근데 제일 강하게 다가왔던 그 세부 중에 하나가 안내하시는 분이 저 배를 놓쳤는데 다음 배는 언제예요? 그랬더니 없다. 그러니까 네. 저를 안 보고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깨고 나서 그 꿈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렸었다는 걸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분석했어요. 저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막 이렇게 시간 들이고 이름 화이트로 이름 쓰는 거 막 짐에 굳이 그렇게 안 해서도 되는데 그거 하다가 배 놓쳤잖아요. 네. 제가 그러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가족 중에 면역이 이제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독하고 닦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설치해주고 가시면 너무 닦다가 고장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완벽함에 대한 어떤 집착? 꿈이 딱 지적을 하잖아요. 너 맨날 이러고 있지. 근데 그날 딱 깨자마자 그렇지. 오늘 하루는 다 놓아줄 테다. 그리고 대충, 다 대충. 자, 뭐가 딱 왔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핸드폰으로 보고 다 빨리 답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앉아서 정식으로 메일을 보고 형식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이 몸을 다 집착을 버린 거예요, 그날. 걷다가 잠깐 이렇게 멈춰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보내고. 근데 그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아, 꿈이 내가 진짜 문제되는 걸 바로 보여줬네. 완전히 태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가 너무 멀리 갔었어. 조금 놔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이제 꿈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이게요? 그 없다라고 한 부분. 그렇죠. 네. 좀 이상하죠. 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저를 안 보잖아요. 딱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한 건 제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아유 어떡해요 놓치셨어요. 오늘 없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없다. 근데 그게 그런 방식의 소통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는 누가 나한테 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너무 당연하지 너한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눈 보고 어떡해요. 감정적인 느낌들 교류하고 소통하고 근데 너는 이게 괜찮다고 너는 지금 다른 부분이 배 떠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상은 없다야. 그리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문제네. 내 태도도 문제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특히 어떤 꿈을 꾸었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황무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요. 황무지요? 네. 예. 사막, 황무지, 아무도 뭐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근데 이제 유일하게 뭐 식물이 하나 나오고, 뭐.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저기 가면 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예. 나중에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한 몇천 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뭐 그런 꿈도 있고 아무리 자유현상을 뭐 여기서부터 풀려고 막 노력을 해도 그걸 만나지질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자유현상 할 때 그 표상들을 다 걸러낼 수도 있잖아요. 나쁜 꿈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딱 깨고 나서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하기가 싫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꿈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작을 해야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이거 있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몽이었고 자꾸만 다 죽는 꿈이 나오고 이제 자유현상 시작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이렇게 되면 그럼 그 꿈은 그냥 아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꿈 기다려야 돼요. 그럼 꿈이 네. 내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꿈보다 강하지 않아요. 꿈은 어쨌든 그 세부를 하나 물고 나와요. 그럼 내가 아무리 거기 있는 괜찮은 것들을 다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이 탁 판착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세부. 뭐 언젠가 진짜로 아까 그 사람 같은 사람 말고 딱 눈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준 사람. 정말로 괜찮냐, 그리고 정말로 공감하는 그 느낌들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 세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의식적으로는 잊어버렸어도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꿈의 재료로 나와요. 걔를 기다려야 돼요. 많이 힘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엑시시 없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꿈에 나오는 그 세부들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그 하나를 계속 생각해보시면서 반짝하고 나오는 그 좋은 세부, 좋은 표상 그거 거기 책 한 권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풀어내시고 내 에너지를 조금씩 높여보세요. 꿈을 기다리시면 반드시 나에게 도움되는 조각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지 꿈을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는 사람 저는 이제 매일 생생하게 꾸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꿈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또 뭔가 희미하다 이럴 때는 일단 조금이라도 나오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건 큰 차이죠. 그러니까 꿈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면 하나가 나왔을 때 딱 녹음하실 수 있죠. 녹음해서 잡아놓고 받아 적고 근데 받아 적을 때 이렇게 요약해서 하시면 안 되고 녹음한 거 그대로, 녹음할 때 썼던 말, 그런 거 그대로 적으시고, 짧더라도, 그걸 이제 계속 들고 이렇게 보면,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다. 근데 앵무새가 회색이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부연이 되기도 하고, 조금씩 풍성해지기도 하고, 이야기가. 꿈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꿈에 나오는 것들은 내 마음에 있던 재료들이에요. 그 재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 내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얘가 올라왔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그 표상들이 나한테 답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출구를 찾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출구가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 라고 할 때도 내 꿈은 열심히 출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꿈의 표상들을 들여다보시고 그 꿈에 나에 대한 내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들과 접속하시고 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만나시면서 현실 속에서 출구를 만들어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김세현 교수님을 모시고 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